우리 시장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뉴욕 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늘은 좀 중국 쪽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좀 이상합니다.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다들 지금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뭐 처음으로 이런 V자 반등에 일단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얼만큼 채를 끌고 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게 이제 가시화됐죠. 네. 1분기 달하시면 18.3% 어마무시했죠. 근데 그것이 2분기에는 8%로 지금 내려왔고요. 네. 3분기에는 6%, 4분기에는 5% 정도의 성장률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걸로 봐서는 네. 점점 더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7%, 8%까지 4분기에 나아져야 되는데 그 점점 6%대로 지금 잦아드는 듯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 부분은요. 여기가 지금 수출이 좀 더 뭐 내수가 중요하지만 수출이 좀 더 쳐줘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금 수출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균형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원자재의 어떠한 그 뭐 공급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생산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생산이 생각보다 뭐 예상한 그 어떤 성장세에 맞춰주는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소비는 한번 폭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에서 11%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으로 있어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충격이 컸고 또 V자 반등 16%를 하다 보니까 삐끄덕거리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중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때처럼 앞에서 확 쳐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 힘이 지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지금 둔화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도 겪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 2분기 굉장히 이제 실적 좋을 거예요. 저희는 중국과는 다르게. 그러면 3분기에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4.2% 갈라 그러는데 거기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도 네네. 사실 우리나라도요.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그래서 수출이 지금 GDP 성장률의 기여도가 0.3%밖에 안 됩니다. 순수출이요. 그만큼 이 중국이 걷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 보니까 지준율도 지불 준비율도 지금 0.5% 인하를 내렸습니다. 해서 유동성을 좀 조절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은 뭐 버릴 생각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 결국은 기승전결로 인플레하고 지금 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냐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 뭐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 뭐 지금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요, 증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의 등락률을 지금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의 외국 자본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는 바로 뭐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옮겨붙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이 균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소비와 수출이 끌어주는 그런 부분들로 다시 찾아가야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중국은 대수만관 유동성이 넘쳐흐르지 않게 조정하겠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궤와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등을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증시도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80% 이상의 지금 동조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국 증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 정도의 지금 차이로 영향력들이 오기 때문에 꼭 중국 증시 참고로 지표로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와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동조화되는 경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의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좀 극복한 나라로서 뭐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덜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더 잘 안 나올 수도 그렇죠.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빠졌다가 뭔가 살아날 때 중국 쪽에서의 소비나 수출이 확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그 금융위기나 IMF 때 보면 굉장히 큰 회사들이 파산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파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 예, 그렇죠. 싱하유니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했습니다. 지금 뭐 지금 파산 선언을 한 자체가 뭐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안 일어나는데 어떤 뭐 선행 지표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이제는 너무나 코로나19가 지금 길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관심 있게 지금 보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큰 반도체 회사를 포함해서 조금씩 경고음들이 좀 들리고 있다라는 중국 시장이 약간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